자, 오늘은 이어서 22강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학습했죠. 자, 연속 확률 분포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 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인데, 연속 확률 분포가 가지는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연속 확률 분포가 여러분들이 가장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그런 확률 분포입니다. 그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연속 확률 분포에는 균등 분포, uniform distribution, 또 normal distribution, 정규 분포, 그 다음에 지수 분포, exponential distribution이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이들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확률 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uniform distribution, 균등분포, U of AB라고 쓰는데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A와 B 사이에서 일정한 값을 취하고, 그리고 확률이 A에서 B 구간에서의 확률 전체가 1일 때 X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하며 U of AB로 표시합니다. 균등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PDF F of X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고, 그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AB 구간에서 이런 상수 함수로 표현됩니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이 균등 분포의 그 누적 분포 함수 디스트리뷰션 펑션 cumulative distributive function은 요 캐피탈 F of X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집니다. 함수 그래프로 보면 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일 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은 그대로 식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E of X는 뮤지어, 뮤는 인테그랄의 X의 F of X인데, F of X가 바로 이 상수함수이므로 상수 앞으로 튀어내면 X를 AB 구간에서 적분한 값이니까 2분의 X 제곱해서,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A로 나누면 이제 B+A만 위에 남고, 그리고 2분의 1 X제곱에서 2분의 1이 남아서 2분의 B+A가 기대값이 되고, 그 다음 분산은 E of X제곱 마이너스 뮤 제곱인데, 그럼 E of X제곱은 인테그랄의 F 인테그랄의 X제곱 F of X DX를 적분한 거니까 3분의 X 3제곱을 적분하고 B-1분의 1 앞으로 나와서 계산하고, 뮤는 여기서 구해졌으니까 요 제곱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B-1의 제곱 over 12로 쉽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평등 여기 uniform distribution에 대해서 대한 기대값과 분산은 아주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균등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임의의 표본을 택하는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때 예를 들어서 U of 5 and 10인 모집단에서 표본 100개를 추출하려면 코드를 여기 R 코드에서 보면 Uniform Distribution에서 모집단이 100개, 표본 100개를 추출하라 그러는데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준다면 균등분포를 따르면서 5와 10이 여기 들어가고 표본은 100개 있을 때 코드를 바로 실행하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100개 랜덤한 데이터들이 제네레이트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래서 분석에 활용하면 됩니다. 이 확률 변수 X가 U of 0, 10을 따른다고 할 때 다음 확률을 구하여라. P of X가 less than 3, 두 번째 P of X가 bigger than 6, 세 번째 P of X가 3과 8 사이. 그러면 F of X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A가 0이고 B가 10이므로 F of X는 10분의 1이 되고, 따라서 P of X less than 3는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 of X DX라면 되고, F of X가 10분의 1이니까 바로 10분의 3으로 구해질 수 있고, P of X bigger than 6는 인테그랄 6에서부터 10까지 그 upper bound가 10이니까 10분의 1 DX를 적분하면 바로 5분의 1을 구할 수 있고, P of X between 3 and 8이라고 하면 인테그랄 3에서 8까지 10분의 1 DX,
제표에서 적고 나면 바로 2분의 1이 나와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걸 계산해 보면은 세이지 코드에서 세이지 코드에서 적분을 x 10분의 1을 x가 0부터 3까지 또 6부터 10까지 또 3부터 8까지 적분하면 바로 값이 구해지죠. 이 값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한 요 확률들이 되겠습니다. 요걸 R 코드를 사용해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그럴 때 3보다 작을 경우 그 테일 쪽에 3까지 또 여기서는 6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0부터 6까지 한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부터 8까지는 8까지 0부터 8까지 구한 거에서 빼기를 0부터 3까지 구한 확률을 빼주면 되죠. 실제로 이렇게 이런 명령어를 R에서는 사용합니다. 실제 R에서 한번 실행해 보면 R 계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확률을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을 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죠. 가장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분포입니다. 확률,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서 N of mu의 sigma square라고 쓰고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아래와 같을 때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N of mu sigma square로 표시합니다. f of x가 다음과 같은 모양이죠. 미적분학할 때 봤던 함수죠. 그리고 이걸 이중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했었고 또 코드를 이용해서는 그냥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었고요. 자,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 of x가 그리는 아래 그래프를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정규분포의 확률 분포 함수는 f of x인지 걸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적분해서 이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적분해서 구해집니다. 자, 그 그래프, 예, 그 그래프 확률 분포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함수를 적분하면, 자, 이 정규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 기대값과 n of mu sigma square의 기대값과 분산은 다음과 같이 e of x는 그냥 mu로 그러고 기대값 분산은 sigma square로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서는 앞에 기대값이 뒤에 분산이 들어오는 모양이 되죠. 바로 적값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제 이런 걸 할 때 미적분학이 필요했던 거죠.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취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dx로 구해집니다. 확률이 바로 적분, 확률을 구하는 것이 바로 단순한 적분 값을 구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적분은 코드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적분값에 의미하는 바는 이 함수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함수의 A에서 B까지의 이 영역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임의의 표준을 표본을 택하는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mu of n of mu가 10이고 sigma square가 4일 때 그때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랜덤하게 100개의 데이터를 제네레이트 한다면 민과 자, 그러면 이렇게 100개 제네레이트 데이터들이 정규분포에서 제네레이트 되죠.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규분포와 갖는 좋은 성질들이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정규분포의 곡선의 성질은 먼저 위에서 봤듯이 이 종과 같은 모양이고 종과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리고 f of x는 0보다 같거나 크며 x equal mu를 축으로 하는 좌우 대칭이고 대칭, 종 모양에서 보시지, 대칭이고, x건 뮤에서 최대값, 요 값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최빈수, 즉, 가장 많이 관측되는 수, 모드이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점근선, 수렴하게 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인피니트, 마이너스, 0으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갈 때도 0으로 수렴하는 x축이 점근선이 되고, 변곡점은 x equal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이고, 그리고, 또 곡선의 수평축 사이의 면적은 1이고 수평축 x축 사이의 곡선과 곡선 아래 x축 사이의 면적이 곡선 아래 x축 사이의 면적이 면적을 다 구하면 적분값으로 구하면 1이 되고
그리고 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 사이는 아래로 오목하고 그 나머지 양쪽 끝에서는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시그마가 일정하고 뮤가 변한다면 그러면 뮤가 커지면 오른쪽으로 또 뮤가 작으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뮤가 일정하고 시그마가 변할 때 시그마가 커지면 넓고 완만한 곡선 또 시그마가 작으면 좁고 뾰족한 곡선으로 모양이 변한다는 것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이 정규 분포를 표준화한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N of, N of 0, 1로 표시하는데 이 이유는 여기 기대값이 0이고 variation이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는 이 함수가 되는데 이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렇게 합니다.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 of mu, sigma, square를 따를 때 표준화 확률변수 g를 이렇게 치환을 하면 capital x minus mu over sigma를 g로 치환을 해서 이걸 표준화 확률변수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이 g는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갖게 됩니다. 그 위에 적분해서 위에 함수에서 치환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됩니다. 요 함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이중적분에서 배운 그 함수죠. 자, 요 함수 요때 요 g가 바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요때 요게 표준화 확률 변수를 가질 때 요 g는 표준 정규 분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하고 n of 0, 1으로 표시합니다. n of 0, 1으로 표시합니다. n of 0, 1일 때 g의 확률 분포 함수 pdf capital f of g는 이렇게 capital g가 g보다 작거나 작은 확률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g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는 적분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캐피탈 F of G는 표준 정규 분포 함수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턴 펑션 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준 정규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은 0과 1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0과 1이 됩니다. 이 표준 정규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뮤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하면 e of g는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고 g는 다음과 같이 치환했고 요건 이 익스펙테이션의 성질에 의해서 요것이 요렇게 풀었을 수 있고 그 e of 앞에 부분 뒤에 부분으로 나눠지고 그 상수배 1 of sigma는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쓰여질 수 있고 그리고 따라서 e of x가 뮤이므로 뮤 오브 sigma 마이너스 뮤 오브 sigma가 돼서 0이 됩니다. 그 기대값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variance는 g가 이렇게 쓰여질 수 있고 variance의 성질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다음 요거를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variation에서 이 상수는 그대로 풀었을 때 없어지고 그리고 원 오브 시그마 상수 요 그 x 앞에 붙은 상수는 앞에 제곱배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원 오브 시그마 스퀘어 곱하기 v 오브 x가 되고 v 오브 x가 시그마 스퀘어니까 시그마 스퀘어 오브 시그마 스퀘어가 돼서 1이 됩니다. 요것이 여러분들이 아까 본 기대가가 분산이 얻어진 이유입니다. 0과 1. 즉 확률 변수 g의 평균과 분산이 각각 0과 1이 된다. 아주 나이스한 성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이걸 요 g를 이렇게 치환해서 표준화 시키면 n of 0, 1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바뀌어져서 훨씬 단순한 모양으로 우리가 이론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분포일 때 확률 요 p of x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때의 확률을 구하려면 요 변환 g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확률 변수 g가 표준 정규 분포 n of 0, 1에 따르는 분포를 이용하여 실제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x가 요 사이에 있을 때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에서 구하면 됩니다. 즉, 요 경우에 요 x 마이너스 b 오버 시그마를 g라고 놓으면 그러면 요거 저기 도함수를 구하면 1 over sigma dx는 dg가 되고 그리고 x를 a로 보내면 그러면 g는 a-mu over sigma로
수렴하게 되고 x가 b로 가면 g는 b 마이너스 뮤 오브 시그마로 수렴하니까 p 오브 x가 a에서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인테그랄 a에서 b에서 요 함수의 dx인데 요걸 이렇게 치환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훨씬 더 단순한 값의 적분 값이 되게 되죠. 따라서 equal p 오브 요 확률과 요 확률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론을 전개할 땐 이걸 쓰고 실제 계산할 땐 이걸 이런 식으로 요 더 단순한 치환된 적분 값을 구해서 쉽게 확률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관계죠. 요 정규 분포에서 많이 쓰이는 확률은 p of a p of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때 확률인데 요것은 요거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요것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요 식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률을 구할 때 실제 정규 분포에서 많이 쓰이는 확률은 여기서는 이게 똑같은 식이니까 이거는 그냥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이 쓰이는 확률은 p of mu 여기 요 mu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mu 플러스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은 그 g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g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에 있는 확률과 같고 요건 적분 값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바로 적분을 구해보면 0.6826이 나오고 또 뮤 마이너스 요런 쪽 1.96 시그마와 플러스 1.96 시그마 사이에 있을 때는 요 값은 바로 그 숫자에 대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적분 값을 구해보면 0.95가 되고 또 p 오브 g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 확률 p 오브 g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을 때 확률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적분을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분 코드를 만들어 놓고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바로 구해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는 것은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분포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7에서는 확률변수 X가 표준 정규분포 N of 0, 1을 따를 때 P of X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있는 확률을 구하라. 또 두 번째는 X가 N of 225를 따를 때 요 확률을 구하라. 이런 두 개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확률 요걸 구하라 그러면 이것은 X를 치환해서 이런 식의 g로 치환해서 요 적분 값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g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적분 값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있는 적분 값이 0.9974인 걸 이미 요 적분을 해서 쉽게 구했기 때문에 그 값을 바로 활용하면 그러면 두 배, 이게 0.9974가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식은 아래와 같이 바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확률 변수 X가 225를 따를 때, 요 확률은, 요것은 표준 정규화 시키면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러면 G가 마이너스 1과 1.12 사이니까, 요것은 확률의 그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풀어서 0과 1 사이 그리고 0과 1.2 사이로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줘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게 그 대칭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0부터 또 1.2까지 구하면 되죠. 그러면 적분값을 요 앞에 적분식에 집어넣어서 바로 적분을 하면 그러면 코드를 이용해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0.7262가 됩니다. 실제 그거를 요 적분을 실제로 계산을 세이지에서 해보면 이와 같이 numerical integral 하면은 바로 적분값이 우리가 구했던 대로 0.997, 0.7262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 이것을 R 코드로 사용해서 확인하면 그러면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즉 3까지 그 마이너스 무한대 3까지를 구하고 그다음 0에서 마이너스 3까지 구한 걸 빼주면 되는 거고 8까지 구하고 또 마이너스 3에서 8까지 구한 걸 빼주면 결국 이 둘 다 우리가 원하는 이식이 되니까 이것을 복사해 코드를 복사해서 R 코드에서 실습을 하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계 미적분할 때는 파이썬 코드 또 SageMath가 훨씬 더 명령어가 간편했는데 통계에서는 이 R 코드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적분을 이렇게 적분식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지 않고도 적분식을 이렇게 입력시키지 않고도 바로 그냥 그 이미 노멀 디스피트 함수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합리적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마지막 예제 8번 어떤 회사에서 제조되는 전구의 수명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제조되는 전구들에 대한 수명 시간에 대한 평균이 3000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80시간이라고 할 때 임의로 선택된 한 전구 한 개의 수명 시간이 2948시간에서 3080시간일 사이 확률을 구하여라. 이 문제는 이 웹소스에서 카피해 온 것인데요. 자. 이것은 지금 여기 뮤가 그 평균이 3000시간이고 표준 편차는 80시간이면서 그 우리가 X1은 2984시간에서 최대 3080시간까지 사이에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이것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이제 X2에 대한 그 확률 값을 구하고 그 다음 X2에 대한 그런 X1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해서 빼주면 그러면 그래서 시그마로 이제 그 나누어 주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실제 확인해 보면 R 명령어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0.58, 0.58 같이 둘 다 같은 식으로 같은 확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구해서도 요 명령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구해서도 답을 구할 수 있고 표준화 시켜서 다음에 구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입력하고 원하는 명령을 사용해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구하기의 수명 시간이 어떻게 주어지건 간에 바로 조건만 바꿔주면 그러면 원하는 확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이항 분포일 때 x의 평균 np는 np고 분사는 npq이므로 x는 정규 분포 n of np npq에 수렴하게 되는데 표준화한 변수 g를 이렇게 사용하면 요 표준 정규 분포 n of 0, 1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 배웠던 그런 이항 분포도 정규 분포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 점으로 지켜진 건 이제 이산 분포들이죠. 점점점 n이 커지면서 그 정규 분포에 수렴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 9 확률 변수 x가 n equal 150 p가 0.6 이항 분포를 딴다고 할 때 이러한 확률 변수 x가 82 이상 102 미만일 확률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해서 n이 150이고 p가 0.6일 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102 미만이니까 100일까지를 구하면 되고 82 이상이니까 81까지를 구한 걸 빼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되겠죠. 그 확률을 구해주면 그래서 그 확률을 구해주면 R코드에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마지막 소개하고자 하는 지수 분포입니다. Exponential Distribution, G. G of, geometric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G of 1, 1 of 람다로 쓰는데
1 and 1 over lambda. 사건이 서로 독립적일 때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가 뽀아송 분포를 따른다면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대기 시간은 요 exponential distribution을 따릅니다. 관측의 해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기 시간. 자, 확률 변수 x가 지수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밀도 함수는 그때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람다 곱하기 EDD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람다와 x 승. 람다가 0보다 크고 그리고 x가 0보다 가거나 작을 땐 0이고 이때 람다는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사건의 빈도를 나타내며 x는 요 g of 1 and 1 of 람다를 따른다고 표시합니다. 그럴 때 요 x의 확률 분포 함수 PDF는 다음 캐피탈 f of x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적분 값을 구하면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요게 그림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와 확률 분포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요 x가 요 exponential distribution을 따를 때 그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은 기대값은 1 over lambda, 분산은 1 over lambda 스퀘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클리어한 값이 나오게 되죠. 계산하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 expectation 기대값은 단위 시간에 사건이 람다번 발생할 때 사건과 사건 사이에 평균적인 대기 시간이 1 over lambda임을 의미합니다. 대기 시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 평균적인 대기 시간을 1 over lambda로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지수 분포는 부품이나 시스템의 고장 시간에 대한 모형으로 사용되고 신뢰성 이론, credibility theory, 기대 시간, 또 수명 시간 등의 분포에서 이용되며 지수 분포는 종종 어떤 특성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의 분포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지진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 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 또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 등에서 이용되는데 요런 지수 분포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6번 지수 분포에 따른 모집단에서 임의로 표본을 택하는 코드는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distribution에서 g of 1 and 1 over 3인 모집단에서 표본 100개를 추출하려면 다음과 같이 exponential distribution에서 rate는 3이고 여기 112 정도니까 3이고 그리고 100개를 추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실행을 시키면 100개의 데이터가 제네레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200개를 제네레이트 한다 그러면 200개를 그리고 레이트를 바꿔주면 그러면 그 람다를 바꿔주면 람다의 숫자를 바꿔주면 그거에 대응하는 데이터들이 제네레이트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포만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랜덤하게 분포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10번. 어떤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평균적으로 10분에 3회가 걸려온다. 그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한 번 전화가 걸려온 후에 다음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2분 이내일 확률은 무엇인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이상일 확률 여기 있습니다. 즉 2분 이내일 확률이니까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까지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로어 테일 쪽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분 이상일 확률은 5분까지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 이 두 명령을 이용해서 한 번에 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바로 2분 이내 또 5분 이상일 확률이 0.45, 0.22로 구해지죠. 0.45, 0.22 한 번 전화가 걸려온 후에 다음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2분 이내일 확률 또 다음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이상일 확률 즉 5분 걸릴 확률을 빼줬으니까 5분 이상이 걸릴 확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이산 또 연속 확률 분포 를 활용해서 다양한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심극한정리 Central Limit Theorem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중심극한정리는 통계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라플라스가
1774년에서 1786년 사이에 몇 개의 논문에서 이러한 정리의 발견과 증명을 시도하였고, 그러고 여러 통계 분석 기법에서 분석 모형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지금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이 정리는 확률 통계이론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크며 특히 품질 관리에서 또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Central Limit Theorem 중심 극한 정리는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진 독립 확률 변수 n개의 평균의 분포는 n이 적당히 크다면 정규 분포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n이 충분히 크다면 정규 분포에 수렴한다. 즉 평균이 무이고 분산이 시그마 자승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의 표준 평균 x는 n이 증가할수록 모집단의 분포 유형에 상관없이 많은 경우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의 모양으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산 분포도 n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두 개 점점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또 이렇게 했던 처음에 그 n이 적을 때는 이런 모양을 보이던 것도 n이 점점 커지면 이런 분포로 따라가고, 또 n이 5일 때 이런 식으로 점점 정규분포로 여기서도 이렇게 정규 분포로 따라가고, 여기서도 n이 커지면서 요런 분포도, 요런 디스트리뷰션도 n이 커지면서 정규 분포로 수렴하고, n이 요런 분포도 n이 커지면서 이렇게 정규 분포로 수렴하고, 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던 분포도 n이 점점 커지면서 요런 모양으로 또 자연스럽게 요런 뭐 원래 정규 분포 모양은 점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엉뚱해 보이지만 n이 충분히 커지면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단 요런 조건을 따를 때 평균이 이렇고 분산이 요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다 n이 충분히 커지면 정규 분포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와 중심 극한 정리.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가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이 이런 모양을 따르면 n of mu sigma square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러면 표본 평균 x 바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x 바는 중심 극한 정리는 평균이 mu이고 분산이 시그마 자승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의 표본 평균 x 바는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보통 30 이상 근사적으로 평균이 mu이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극한 정리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써준 겁니다. n이 충분히 크다. 보통은 30 이상 정도로 커지면서부터 점점 정규 분포 모양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심 극한의 정리에 대한 내용은 뭐 어디서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 그걸 이용한 예를 한번 보죠. 만 2세 유아들의 신장은 평균 n이 87.6cm 있고 표준 편차가 3.3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만약 6명의 2살짜리 유아들에 대해 신장을 조사했을 때 이들의 평균 신장이 86.6에서 89.4 사이일 확률은 몇일까? 보통 어린 2세 유아들의 신장이 정규 분포를 이런 조건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두 명의 랜덤하게 유아를 뽑았을 때 그들의 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무엇일까? 그러면 먼저 평균이 미인이 87.6이고 그다음 표준 편차 메리언스가 3.3일 때 주고 그러고 6명의 2살짜리 유아들을 골랐을 때 그 키가 평균 신장이 86.6에서 89.4 사이일 확률은 무엇일까? 그러면 89 이하일 확률에서 86 이하일 확률을 구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주면 명령어 그대로 계산해 주면 R 코드에서 바로 그대로 실행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 68%를 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정규분포에서 또 표준 정규분포에서.
다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열매의 무게는 평균이 0.5g이고 표준 편차가 0.15g이라고 할 때 100개의 열매를 임의로 선택한 경우 이들의 평균 무게가 0.48에서 0.53 사이일 확률은 얼마인가? 마찬가지로 평균이 미니 0.5고 베리언스가 0.15일 때 그리고 우리가 100개의 열매를 고를 때 이제 평균 무게가 0.48에서 0.53 사이일 때 그러면 0.53 0부터 0.53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그다음 0부터 -0.48까지의 확률을 구해서 빼주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니까 정규분포로 또 표준정규화분포로 구해보면 각각 다 0.88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률과 통계에서 중심극한 정리가 의미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모집탄의 분포가 연속형이든 이산역이든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이든 간에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점점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이 R코드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길게 짠 건데 이게 하버드대학교의 대학원생 호목 문제였던 것입니다. 퀄리파잉에도 나오는 자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이 분포도 n이 점점 커지면 요 차이가 요 빨간색 점선으로 점점 수렴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런 분포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요런 분포도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수렴해가는 걸 볼 수 있죠. 점점 가운데 그러니까 n이 커지면 에러가 거의 없어지고 그 수렴해 가는 걸 다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분포권 다양한 연속형이든 이상형이든 또는 약간 처음에 볼 때는 형태가 잘 안 보이는 그런 표본도 기본 조건만 만족하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정규 분포에 점점 가까워져서 그래서 여기서 표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달리 보면 카이제거 분포도 점점 커지면서 수렴하고 이항 분포도 n이 점점 커지면 그러면 점점 수렴해 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듯이 표본의 크기 n이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포가 파란색 실선인 정규 분포에 점점 가까워져 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QQ 퀀타일 이론상의 퀀타일과 획득한 샘플 값의 퀀타일 플롯은 분석할 표본 데이터의 분포와 정규 분포 형태사를 비교해서 이 표본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즉 레드 라인과 중간 부분에서 오차가 거의 없어지죠. 이것을 검사하는 간단한 시각적 조우가 됩니다. 이 QQ 플롯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여기서 사용한 것이 그 QQ 플롯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 데이터가 그 샘플의 데이터가 이론적인 데이터들하고의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는 것을 그럼 우리의 expectation 우리의 예측이 정확하게 된다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이 중심극한 정리가 잘 작동하는지를 이제 R 사용해서 활용해 실제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예제는 균등분포 U of 0, 1에서 크기가 이런 N 1, 4, 16, 64, 256인 임의의 표본의 평균을 각 n에 대하여 1000번씩 계산하여 히스토그램과 QQ 플롯을 이제 작성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에 근접하려면 n은 얼마나 커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표본의 분산을 구해보고 n이 커질 때 이 값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고 디스커스 해보도록 하십시오. 실제로 이걸 그거에 대한 코드를 짠 게 이겁니다. 이것도 그 하버드대학 통계과에서 대학원에서 호목으로 나왔던 그런 문제를 풀어서 실제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QQ 플러스로 비교해보면 이렇게 점점 에러가 중간에서 없어지는 걸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노멀 QQ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본 평균이 N일 때 1일 때 64일 때, 256일 때 하는 식으로 쭉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받아서 그래서 그냥 그림을 이미지로 저장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 있는 그림들은 다 우리가 직접 그렇게 구해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
RAA인 표준 코어시 분포, 스탠다드 코어시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와 같이 이, 그 위에 요, 얘기한 조, 그 요구했던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표본의 크기 N이 커져도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 경우의 이유는 이 코어시 분포의 경우에 이 적분 값을 이제 실제로 구해서 이 정률 생성 함수를 구해 보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하려면 이게 그러니까 무한 적분이 돼서 이게 언디파인드가 됩니다. 그래서 정률 생성 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코어시 분포의 경우는 평균과 분산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가 딱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100% 다 그 센트럴 리미트 시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센트럴 리미트 CRM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예를 들어 표준 코어시 분포 같은 경우는 N이 커지더라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리미트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X를 우리가 표준 코어시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이제 코어시 오브 1, 0이라고 쓰고 이제 그 밀도 함수가 f of x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서 보기에는 비슷해 표준 정규 분포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지 않은 분포입니다. 이때는 코시 010 분포는 크기가 이럴 때 임의 표본의 평균을 각 n에 대해서 1000번씩 계산하여 히스토그램과 QQ 플롯을 작성해 보면 n이 커질수록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접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 코드를 실제로 코드를 이용해서 그려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그림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N이 커지는데 이게 점점 그 커지더라도 에러가 아까 것과 달리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듯이 이 정규 분포와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결합 확률 분포 그리고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Q&A에 질문하십시오.